오늘 관망세가 유력합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의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시켜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인탑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TMC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셀티온을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셀티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지금 오늘 4월 첫날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부분이 이제 2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수준에 좀 근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둘기적 발언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인플레보다는 지금 현재 고용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힌트를 준 만큼 이번 주에 이 3월 고용 보고서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 첫 분기 같은 경우에 우수한 수익률로 좀 출발한 뉴욕 증시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강세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뭐 미국의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감소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가 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열풍이 조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몰린 부분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실적 모멘텀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세계 이 3대 암학회죠. 미국 암 연구학회 같은 경우 이달 이제 초부터 이제 중순까지 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급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3월 고용 보고서에서 좀 부정적 신호가 나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밝혀주셨고, 자 5일에 있을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자 4월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고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시장에선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지만 지수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1월 말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국의 3대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자금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쏠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PCE 발표 이후에도 그 PCE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이 뭐 크게 밀릴 만한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월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중국의 PMI가 나올 텐데 중국 PMI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6개월 만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까지도 돌아서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딱히 밀릴 만한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목들마다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환율이 갑자기 튀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환율이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 여부만 그 부분만 좀 체크하면서 대응한다라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심이 집중됐던 PC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밀린 이유는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중국 PMI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탑스라는 기업인데요. 뭐 휴대용 단말기 부품이라든지 가전부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제품, 그리고 중요한 건 로봇 관련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와의 독점 계약이 있었습니다. 2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 이 기술 혁신과 시장 선도 위치 확보로 인해서 사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LG전자에서도 이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 강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2월에 이 미국의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에 이 800억 원 정도를 투자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 베어 로보틱스의 이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매출 증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뭐 협업을 통해서 축적된 로봇 제조 및 대량 양산 능력 같은 경우에 국내 대기업의 서비스 로봇 사업의 혁신적인 조금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도 동사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섹터 내에서도 기업이 조금 오를 수가 있다.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3년도에 매출액이 5,774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작년 실적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2024년 올해 1분기부터는 핸드셋 시장 같은 경우에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웨어러블 로봇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밸류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탑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인탑스는 휴대폰과 로봇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독점적으로 계약한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TEMC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뭐 HBM과 관련돼서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 자체의 사이클 자체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TEMC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소재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온가스 쪽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 공정에서 이 네온가스가 쓰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죠. 지금 낸드 플래시까지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소재 관련주로서 이 TEMC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TEM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 특수 가스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TEMC가 2만 800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는 약 2만 3천원 선, 약 1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가 2만 800원에서 한 10% 정도 오른 2만 3천원 정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